5매치 출발. 두 번째 넷. 이는 경기 전에 심판단이 정확하게 측정을 했고 네, 문제가 맞습니다. 없습니다. 네. 넷. 넷. 그렇습니다.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김주상 해설위원께서 그 입장을 충분히 경험하셨고 아시기 때문에. 네, 네, 그렇습니다. 네. 서비스. 들어갑니다. 빠르게 갑니다. 반격. 백핸드 김규범 포핸드 전환. 그리고 포핸드 받아치는 번호. 또 한 번 그 돌아섭니다. 눈 하나나 플릭. 3구 반격. 공격적으로 김규범 동점이 될 것인지 두 점 차가 될 것인지. 양 선수 짧은 서비스 반대편 6대 7 바나나 플립 권호진 김규범.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세븐 올입니다. 걷어 올렸습니다. 김규범 권호진 반격 서비스 짧게 갑니다. 자, 주춤의 게임 포인트입니다. 넷. 그런 멘트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. 예. 그렇지 않다는 김규범의 서비스. 3고 강 서비스로 출발합니다. 한 점. 새로운 경기. 그럴 수밖에 없는 한 점 차. 권호진 꺾어 놨습니다. 권호진 바른 서비스 3구 5구 4구 김규 짧게 눈치 작전 선제 공격 가져갑니다. 1점으로 종료가 됐었는데요. 짧은 공 포핸드 플릭 중간 코스 14대 13 권호진 넷. 사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김규범 서비스로 정막을 깹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 지켜봅니다. 권호진이 이 게임 출발 권호진의 서비스 기습적인 리시브 권호진의 서비스 미들 코스 플레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 백핸드 자세 네. 백핸드 걸어봤습니다. 포핸드 플릭 좋을 것 같습니다. 반대편 코스 백핸드 안전성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런 경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양 경감을 끌어줘야 되겠습니다. 3구 자세 3고 쫓아갑니다. 권호진이 또 한 번 길 지세 접전 이영 선수의 5매치 선수 백핸드 그리고 권호진 다가섭니다. 3고 다가섭니다. 김규범 어떤 플레이가 지금 본인한테 지금 유리한지를 잘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이 공이 밖에 없는 양상으로 이 게임의 종반으로 갑니다. 선제!
견제 공격 벗어납니다. 3구 4구 반격. 백핸드 뿌리칩니다. 그리고 이 구 마무리할 것인지 김규범의 서비스로 이어집니다. 살려냅니다 거머지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